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X의 원거리 딜러를 맡은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이제 캐스파컵에서 저희가 이제 젠지 팀한테 2대 0으로 패하게 됐는데, 이제 뭐 팬픽적으로는 저희 픽이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게 잘 나왔었는데, 그거를 이제 플레이적으로 잘 만들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고, 또 뭔가 좀 저희 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패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게임이 이제 크게 넘어가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런 부분들도 피드백을 했고, 또 그분들 외적으로도 이제 좀팀 게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콜들 같은 게 되게 안 나온 게 많았어서 좀 기본기 위주로 피드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고요. 또 최근에는 좀 뭔가 일정들이 많아서 스크림을 못한 지꽤 오래됐는데, 빨리 스크림해서 더 맞추고 싶어요. 특히 시끄럽진 않은데, 좀 장난기가 많은 선수는 장난기가 많은 선수는 이제 라스칼 선수랑 커즈 선수가 좀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라이벌 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희 팀이 아직 보여준 게 없고, 이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번에 캐스파컵 경기들을 좀다 봤었는데, 이제 모든 팀 경기를 다 봤었는데, 이제 그리핀 팀이 굉장히 실수도 안 나오고 팀적인 플레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좀 배울 점은 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인사를 드리지? 네, 2019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,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뭐였죠? 다음 게. 아, 네. 다시 할게요. 네, 2019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또 저희도 새해가 시작된 만큼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스프링 때부터 좋은 성적 낼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